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잡힌 리정철이 사이버 도박이나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북한 외화벌이 일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독재자에게 비자금을 가져다 바치면서 딸 교육은 말레이시아 사립 명문대에서 시켰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파견 노동자라는 리정철의 신분은 완전히 위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리정철이 외화벌이를 했고 신분을 위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정철은 특히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리정철이 다른 용의자들과 달리 도주하지 않고 검거된 이유도 통치자금 확보라는 임무 때문으로 보입니다. 리정철은 작년 8월 말레이시아에 입국해 IT 관련 업체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이후 업체 사장에게 다른 북한인들의 취업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장 취업한 회사에선 3년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리정철에 따른 연간 학비가 800만 원이 넘는 말레이 사립 명문인 헬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리정철이 검거 당시 머물렀던 자택도 중산층 거주지로 월세가 5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